픽셀이라는 게 삼각형 모양이거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잖아. 이 상태에서는 셀이는 셀이지만 아직 안 만들어진 거고. 네. 이렇게. 요게 이제 전형적인 셀이 모습이거든. 거의 1cm 떨어져 있는. 아니, 1cm나 2cm나 상관이 없어. 아, 붙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아, 모양이. 모양.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요거를 유지시키는 거지, 계속. 네. 여기서. 자, 자, 자. 이렇게. 자. 하여튼 내가 이 공 두 개 끼지 않게 하는 거야. 네.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뭐 필수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 그렇지. 그냥 키스 같은 걸 잘 보고 쳐야지. 조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깨지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 네.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두 공보다 내가 밖으로 나오게 치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야. 되도록이면. 네. 여기서 이렇게. 자. 그지? 그런데 어떻게. 아, 뭐가요? 모양이, 이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자. 스트로크가 되게 부드러우시네. 그래서 쭉 이름 뭐야? 좀 밀어. 응, 이름 뭐야? 계속해. 잠깐 질문해도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다시 이렇게 좁힐 수도 있어요? 계속 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뭐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없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벌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촘촘히 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막 흐르는 대로. 그렇지. 거기에서 그걸 애를 막 쓰질 않지. 아. 연연으로 안 하지. 그냥 세일을 만들려고 애를 다 쳐보지 않았어. 아.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 공이나 다 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좁히는 게 아니라 경호를 이쪽 벽으로 가면서 좁혀야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이제는 이제 벽이 좁혀졌잖아. 네, 여기서 밑에요 버거지로 좁히려고 애쓸 필요 없다니까. 흐르는 대로 가면서 돌 때 자연스럽게 좁히는 거지. 저까지 갈 거야? 아니야, 그냥 이게 저기 뭐야 보유만 주는. 붙질 않네. 맞는 동안은 계속. 이게 당점에 의해서 붙고 안 붙고가 있어요. 당점이에요, 뭐예요? 그거라고 보진 않고. 아, 당점은 아니에요. 힘조절이지. 아, 힘조절. 되도록이면 공의 공간과 거리의 쿠션하고의 거리에 습관적으로 공을 만드는 거지. 다정을. 스위치지? 이렇게 계속 이 모양이 지금 그냥 저까지 가가네. 밤샘 그냥 넣어도 되는데 대도림이 옆에는 살짝 갖다만 문대도 금봉을 조금 더 나가긴 했네. 이제 이 경우에도 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로 끼지 않게끔. 네. 여기서 이공을 치기는 이공 치기는 좀 불안하고. 네. 살짝 내가 안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그래도. 네. 분명히 안 밖으로 나가 있잖아. 네. 맞았다 치고. 네. 이게 지금 안으로 도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스, 넣은 거지. 조금 밖으로 나가는 걸 넣은 거. 항상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아, 이거 스트로크 연습 많이 해야 되나? 스트로크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뭐 그거 글쎄, 그렇게보다는. 옛날에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계속 치는 연습하셨어요? 나는 그냥 게임만 좋아해. 치면 그냥 막 하는 거지. 아, 이걸 따로 하지는 않고? 원래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셀이.
아, 이것만 따로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원래 자체를 네. 세리 공을 별로 좋아를 안 해. 옛날부터 재미없어서. 되는 대로 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공이든지 아무렇게 하면 맨대로 내는 걸 좋아하지. 세리를 연연을 지금은 근데 시대가 다들 시합을 하면 알 수 빼려고 세리들을 치니까 나도 이제 좀 치는 거지. 안 그러면 세리 서도 그렇게 뭐 신경도 안 썼어. 이건 이게 유지해 나가지도 않아. 원래 그냥 선문은 이렇게 막 이래 그냥 공을 망가뜨려 스타일이.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재미에 치는 거야. 그냥 그걸 이러면서 이건 재미가 없어. 원래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의 감각이 안 되니까 젊을 때처럼 할 수 없이 알 수 빼려고 세리가 걸리면 열심히 치는데 예전에는 별로 그 재미를 못 느꼈어요. 분위기 자체도 그랬나 보네. 옛날에는 그랬지. 아 그래요? 이기범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 이제 뭐 잘못됐다는 건 말하고 싶지만 거기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얘를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여기서 탕하면서 이 공이 나를 쫑을 때려서 일로 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쫑을 때려서 나와. 그럼 똑같은 공에 또 쓰죠. 그러니까 또 밀고 또 여기선 살짝 밀어넣고 한 번 더 밀고 여기서 공을 쳐서 얘가 나를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살짝 많이 내보낼 필요 없고 자 똑같은 공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때리고 그죠? 네. 그잖아. 네. 그죠? 항상 그 모양이죠. 자, 여기서 좀 살짝 밀어놓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아까 모양이야. 네, 네, 그 맞아요. 모양이 됐죠? 네? 여기서 네.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 공이 절로 못 가고 내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두께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제가 가잖아. 조금 보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전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내가 빠지면 돼.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은 그거예요. 이제 이해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